안녕하세요. 테일의 DDS 넷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티분이다. 안녕. 이제 게임도 거의 막바지다. 이름은 시바를 쓰러뜨리러 가는 거다. 시바는 창사편에서는 진행팀을 뽑기 위한 일종의 관문 같은 존재였어. 진행팀 보려면은 퀘스트들을 클리어해야 되는데 시바 퀘스트 당연히 포함되셔가지고 진행을 볼 때 시바 최소 도전 레벨이 80이었는데 그 레벨을 가지고 시바랑 싸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 그래서 당시에 꽤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그때 영상도 남아있으니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봐주면 좋겠다. 다이 복수편에서는 그런 연관된 거 없이 그냥 히든 보스 즐기는 그런 감각으로 싸워도 될 것 같다. 그렇더라도 시바가 강한 거는 대안이 없으니까 상당히 주의해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소와 조금 다르게 마가츠 스킬하고 이번에 추가된 유니크 스킬을 활용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가보려고 생각한다. 학신욕이 동료했으면은 이 꿰뚫는 신기를 쓸 수 있다고. 꿰뚫는 투기의 방어펀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경화수호를 써줘야 된다. 휘발 공격을 피해서 턴을 버는 용도다. 디미틀로 부부거리오를 쓰는 마음도 있다만 마가치 유니크 스킬 중에 이렇게 프레시 턴하고 관련되어 있는 키를 가진 애들이 있다. 이번 얘들을 활용해볼까 같다. 크레스키랑 국드라크는 참 오랫동안 고생이 많다. 국드라크도 리베라만 열심히 있으면서 많은 역할을 해줬다. 뭐, 그 이상을 안 해시킨 하던만 열로도 충분하다. 희방 기본으로 빙자 약점이죠. 마스키의 충수다. 약점을 최대한 타기 위해서 마가치 게이지를 올리자. 셔튼 탄다바 여기에 파티가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서 크레스니크랑 후드라크의 특수한 유니크 스킬로 적은 능에 친 최하로 떨어지고 아군을 친 최대 올라간다.
까만 포드라그가 여기서 중단 전제하지만 보 영화 수업은? 일단 터널 보자. 그래, 시선 들어가자. 고생 많았다. 노른의 주특기, 노른의 깜빡임이란 게 있다. 그걸 사용하면 티스도 있는데 얘들이 소개되었듯 플스턴을 잃지 않는다. 얘들을 활용해볼거다. 내제 친애도 이제 들어가달라. 마가치 키를 쓰기 위해서 바알을 부를거다. 마신이 마가치키에 유력을 쓸 거다. 그 레임이 랩을 갖긴 하지만 일단 라스트 하긴 들으시다. 아우 무섭다. 자 이제 여기서 싸움을 해야 된다. 마라토키 유령을 쓰면은 현재 주인공에 걸려있는 꿰뚫린 신기 효과가 이번 턴 동안 유지된다. 이걸 이용할 거다. 간다. 천둥 무라쿠모 무라쿠모 좋다고. 자 이제 바알 노른 티스는 귀향하면 된다. 바알 귀향 후 노른 귀환 후 노른 아웃스는 귀환해도 그래서 턴이 소모가 안된다. 다음에 디스 귀환하라. 자 이제 이 나온걸로 주인공이 10번을 타격할거다. 두번째 무라쿠모 네번째 무라쿠모 네번째 무라쿠모 이제 시바가 힘들다. 꼬지가 뭔가 굉장히 나른한 듯한 초지다. 이번 장이 시바의 위험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한다. 간다 무라쿠모 이겼다. 자 코드라크랑 그레스니크 노른 디스 요시치네빠 다 열심히 잘해줬다. 이승은 아직도 뒤뜰에서 주인원의 사랑을 속삭이고 있다.
필요가 있어. 오, 위험이지 않나? 이발 합체도 개방됐군. 허. 아, 이제 정말로 남은 거 얼마 없다고.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 설명에 있는 블로그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소개해드릴 내용들도 있으니 부디 방문해주세요. 채널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셔서 응원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